KCB K3리그 14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14라운드 경기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이선일 골키퍼 김재현 박동혁 박경호 유원종 장재원 구종우 노상민 이현석 조예찬 박성진이 선발 출전합니다.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박청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인석환 박태용 이묘석 정현식 김소웅 이민우 황건혁 한건용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네. 사실 어제 경기에서도 정말 많은 어린 팬들이 이 경기에서도 또 이 어린 팬들이 또 좋은 기억을 안고 갔으면 좋겠네요. 또 이번 시즌은 작년과 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 득점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의 경기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빠르게 붙여주는데요.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한건혁 찍어줍니다. 반대편. 자, 공격 숫자 많은데요. 김소웅. 김소웅. 슈팅 막아냅니다. 네. 다시 한번 터쳐납니다. 노동건의 슈팅입니다. 네, 지금은 부산교통공사가 경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민우 올라갑니다. 헤더. 자, 네. 벗어납니다. 박태용의 헤더. 지금 계속해서 이 부산교통공사 노동건과 박태용이 번갈아가면서 머리 인석헌과 김민준이 준비합니다. 인석헌의 프리킥 헤로 골대! 네! 골대를 맞습니다. 누가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박태용 선수도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불의의 이 부상 장면이 또 나오게 되면서 전반전에 교체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전반전은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0대0의 스코어지만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부산은 일단은 울산이 자랑하는 이 빌드업과 짧은 패스를 못하게끔 앞쪽부터 강하게 압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울산은 롱패스 위주로 공격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전반전을 확인했고 이제는 후반전 45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김소웅 제쳐냈습니다. 네. 김소웅 낮게 깔아줍니다. 자, 잡아놨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네. 한건용의 슈팅입니다. 김소웅, 황건혁 그리고 한건용으로 이어진 이현성이 갑니다. 이번에는 김민준이 끊어냈고요.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네, 지금 수비라인 일단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앞쪽으로 갔습니다. 한건용, 한건용 슛! 들어갔어! 한건용이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스코어 1대0. 앞선 슈팅은 지금 골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건용 선수 또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터지지만 않았던 사실 조예찬 선수가 울산시민축구단에 있어서는 이 빌드업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영경 박스 안쪽 버텨냈습니다. 슛! 골대! 네.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이영경입니다. 지금은 이영경 선수의 장점을 모두 볼 수 있는 이 수첩에 어떤 것이 적혀있을까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박스 부근입니다. 아크 정면 황건혁 밀어줍니다. 자, 왼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묘석 슛! 자, 벗어납니다. 네. 이묘석의 슈팅. 지금 일단은 황건혁 선수가 일단 1차적으로 잘 버텨줬고 보냅니다. 한건용 자, 앞쪽에 침투하고 있어요. 크로스 헤더 벗어납니다. 신영준의 헤더. 자, 지금은 일단은 공격 전개의 방식을 보게 된다. 효율적으로 전개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윤균상 감독은 마지막 교체 카드 류세현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신영준 안쪽으로 연결을 좋아요. 했습니다. 이민우 골! 이민우가 격차를 벌립니다. 스코어 이래요. 지금 이 이민우의 골은 부산교통공사의 축포와도 같아요. 네. 완전히 열린 찬스 그리고 정말 마음 놓고 때렸던 슈팅이거든요. 노상민의 슈팅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의 역습 기회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 인석환 왼쪽으로 이민우에게. 자, 숫자 많아요. 이민우
이민우 접었습니다. 아, 이민우 안쪽에 여기서 막았습니다. 이 선의 골키퍼 더 이상의 실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많은 결과를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원정 경기 무패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이민우 선수, 한건영 선수와 같이 내용에 비해서 스탯이 약간은 아쉬운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수들까지 결과까지 가져가면서 팀 분위기가 최상까지 이끌어질 수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14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최종 스코어 2대0. 오늘 경기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이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네, 경기 내내 주도를 했던